있습니다. 무소속 기호 8번 안창관. 안정권 안정권 8번 기호 8번 안정권 8번 안정권 안정권 8번 개항을 기호 8번 8번 안정권 안정권 8번 개항을은 안정권 8번 네 무소속 기호 8번 안정권 후보의 연설을 듣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의 박수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기호 8번 반갑습니다. 안정권 후보 날이 갈수록 많이들 모여주시네요. 오라이 안녕하십니까. 개항을 무소속 기호 8번 안정권입니다. 이제 본 연설은 5시에 합니다. 5시에. 그럼 한 시간 동안 뭘 할 거냐? 제가 이제 연주회를 해요. 연주회를 하면서 여기 이제 학교 시간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가진 재주로 색소폰도 불고 연설과 상관없는 이게 무소속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다 보니까 1인 8역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회도 내가 하고 바람도 내가 잡고 연설도 내가 하고 언론이 보도해 주지 않으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읍수할 수밖에 없는데 개항구민 여러분 그리고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제가 방금 전에 연설했던 우리 강민구 대표에 대해서 후보가 찬조 연설자를 설명하는 게 또 처음일 거예요. 이분께서 말이 엄청나게 강하고 아마 지지 연설이 처음이고 집회에서는 아마 많이들 보셨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유튜브를 했는데 현재는 유튜브 채널이 없습니다. 이제 그 유튜브 채널을 하면서 제가 상당한 인기를 받았죠. 뭐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저를 특별적으로 다루들 정도로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습니다만은 세계에서 후원금을 제일 많이 받는 세계 1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8번 기호 8번 안정권 예 88번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만했던 시절이 있고 또 서로 다툼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우리 강민구 대표와 저와 그리고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은 이미 여러분 지금 이 개항을 해서 이루어지는 제가 오늘자로 공식적으로 개항을 지지율 2.5%입니다 여러분 아울러 지금 저번 주에 52%이던 이재명의 지지율이 46%고요 원희룡 지지율이 44%입니다 여러분 딱 2% 차이 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적장의 모가지를 베고 오겠다고. 즉 이재명이가 정확하게 5%가 빠졌는데 그 중에 2.5%는 원희룡에게 갔고 2.5%는 안정권에게 왔다는 소리입니다. 원희룡에게 간 2.5%는 중도 보수였을 겁니다. 아마 어제 TV토론을 통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후보가 공약으로 승부하는 후보가 결국엔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보수 빠가사리들이 정말 잘 들어야 되는 소리인데 내가 이재명이 아무리 싫은데 내가 보수는 절대 못 찍겠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특히 전라도 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대안이 없어서 이재명을 뽑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 2.5%가 저에게 왔다는 것이고 저는 이번 주말을 넘기면 내가 이재명의 표 10%를 가져올 거라고 장담합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은 개항에 오지 못합니다. 내가 개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재명은 왔다가
아작나요? 그런 얘가 많죠. 적장이 성을 비우고 전쟁에 승리하는 걸 보셨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계양을이라는 곳에 적장이, 감사합니다. 적장이 전쟁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이후에 나머지는 토론을 보고 그리고 각 후보의 연설을 듣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구태여 표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사나이는 제 아버님이 머슴살이를 하셨지만 저희 아버지 키가 158이에요. 제가 자꾸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 힘들고 지치고 정말 가끔은 네가 보수표를 갉아먹냐, 이 전라도 홍어 새끼야, 너는 보수의 간첩 새끼다, 저는 이 소리를 8년간 들었습니다. 우리 민구 형이 한때 그랬던 시절이 있지만 다 털고 사나이답게 와서 지지선언을 해주고 이렇게 연설을 도와줍니다. 나는 이게 진짜 보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를 8년간 괴롭혀왔던 전라도의 딱지는 노비새끼 이마에 박힌 낙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8년의 세월 동안 나를 검증한다는 변희재는 좌파에 가서 윤석열을 씹습니다. 나를 검증한다는 보수의 인사들은 현 정부를 공격하면서 후원금을 도둑질하고 있어요. 나는 간첩이라고 욕을 얻어먹었는데 그들은 그런 짓거리를 해도 비판도 안 받습니다. 이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이럴 때마다, 이런 억울함이 가슴에 사무칠 때마다 돌아가신 머슴살이를 했던 우리 아버지가 해줬던 말이 내 가슴에 절절하게 묻혀서 제가 이 고된 길을 버티게 해줍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한날은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와서 저한테, 정권아, 세상이 누가 도와줘서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다. 아빠가 니들을 보고 니들을 키우는 게 고되기도 한데 니들 얼굴 보고 있으면 아빠는 부끄러움이 없어진다. 이 아버지의 말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자식을 키워보니 그 말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 또한 그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꼭 행복하지만은 않죠. 괴로울 때가 더 많죠. 저도 이 일이 고되고 힘듭니다. 여기저기에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들을 때마다 가슴에 피가 맺히는 비린내가 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꼭 행복해서만이 아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다. 근데 거기에 저는, 우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며 나를 먹여 살리고 가르쳤지만 제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의를 두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니면 해양 주민들에게 이념의 농사를 짓는다는 생각으로 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신문 한 장 안 실어줘도, 방송에서 카메라 한번 안 비춰줘도 저는 괜찮습니다. 국회의원 후보가 양복을 안 입는다고, 머리가 길다고, 선글라스를 낀다고 난리를 쳐도, 그런 속도 모르는 철없는 소리를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왜냐? 이렇게라도 안 하면 단 한 명도 봐주지 않는 세상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염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이라는 게 말을 하기는 참 쉽습니다.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저렇게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저는 너무나 잘합니다. 무엇을? 세상은 나를 알리지 않으면 내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고 내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내 소신을 알게 되고 내 진정성을 알면 나를 지지할 수밖에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강대가 되고 제가 삐에로가 되고 제가 양아치 날라리가 돼도 여러분들이 저를 봐주시고 제 목소리만을 들어주신다면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아울러 무소속이고 아스팔트에